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going shopping 장보기죠? 시장. 우리는 한국말로도 쇼핑이라고 그러죠. 쇼핑하기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쇼핑에 가서 여러 가지 물건을 살 때에 쓰는 그런 용어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쇼핑은 현대인한테 뭐 거의 필수적이죠. 어떤 쇼핑을 하기 위해서 백화점에 가거나 슈퍼마켓에 갈 수도 있고, 마켓에 갈 수도 있고, 시장이나 스토어, 상점에 갈 수도 있고, 요즘은 뭐 밤에도 쇼핑을 할수 있죠. 컨비니언스 스토어, 편의점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고 점차 이제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죠.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하는 쇼핑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쇼핑할 때 사용하는 영어들을 할 건데, 이건 현대인한테는 필수적인 그런 쇼핑이 되기 때문에, 쇼핑이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영어를 잘 익혀서 필요할 때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쇼핑할 때 사용되는 몇 가지 기본적인 어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에 지금 적혀 있는데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Account. 어떤 건좀 익숙하고 어떤 건좀 낯설고 하겠죠? 개인에 따라서. Bargain. Bargain. Debit card. Debit card. Department. Department. Discount. Discount. Dressing room. Dressing room. On sale. On sale. Rack. Rack. Sweater. Sweater는 우리말로도 sweater라고, sweater라고도 하고 sweater라고 그러죠. Sweater. 그 다음에 temporary. Temporary. 자, 그럼 이것이 각각 뭐에 해당하는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 A card. 카드는 여기 밑에 어떻게 카드가 하나 있었으니까 뭐 다른 거안 봐도 이렇게 링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연결을. A card that allows you to pay. 내가 지불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말이죠. With your bank account fund. Bank account. 은행 계좌에 있는 돈에서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카드. 내 카드를 주면은 그걸 점원한테 주면 점원에 그걸 받아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은행에서 지불이 되는 카드, 그걸 데비 카드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직불 카드라고 그러죠. 그냥 신용카드는 카드를 내면은 신용 그 카드 관리 회사에서 은행에서 돈을 빼가지고 수수료 받고 이렇게 남겨주는데, 직불 카드는 이제 은행에 있는 돈에서 바로 빠져나가게 이렇게 돼 있는 카드를 직불 카드라고 합니다. 데비 카드. 그 다음에 the private area where you try on clothing. Try on clothing. 옷을 갖다가 try on. 입어본다는 얘기죠. 입어보는 그런 구역을 갖다 얘기합니다. 자, 백화점 가면은 옷을 파는 데는 다 그게 있죠. 옷을 갈아입어 보는 데가 있습니다. 왜냐면 옷 갈아입으려면은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되니까 소위 private area, 사적인 그런 지역이 되겠죠. 그걸 갖다가 영어로는 이제 dressing room이라고도 하고, change 옷 갈아입는다고 change room이라고도 하고, fitting room, 잘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본다 그래서 fitting room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dressing room, change room, fitting room. 그 다음에 offered at lower price for a limited time. 어떤 제한된 시간 동안 값을 낮춰서 파는 것을 on sale, sale이라고 하죠. 우리도 그건 뭐 sale이라고 한국말처럼 됐습니다. on sale, on sale은 지금 세일합니다 그 말입니다. on sale, sale 중입니다. on sale. D, a thick long-sleeved shirt. 여기에 셔츠, 긴팔 셔츠, often made of wool. 양모, 야, 주로 그 셔츠는 이제 양모로, 물론 양모가 아니고, 뭐, 인조 섬유로 만들 수 있지만은, 대개 양모로 만드는 그, 긴, 발에 두꺼운 그 슬리브 셔츠를 뭐라고 그러느냐, 스웨터라고 그러죠? 스웨터.
sweater가 있었죠? sweater. 그 다음에 something that clothes hang from or sit on in a store. 어느 상점에서 옷을 걸어두거나 올려놔둔, sit on. 거기다 이렇게 차곡차곡 싸놓는단 말이죠. 옷을 걸거나 이렇게 올려놓은 거.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 뭘 씁니까, 되게. 선반에다 옷을 거는 거, 이제 행거에다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옷을 이렇게 차곡차곡 싸놔가지고, 그 중에서 골라서 볼수 있도록 하는 걸, rag이라고 합니다. rag. 선반. shelf라고도 그러죠. shelf. 선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a section that sells specific item. 어떤 특별한 품목을 파는 어느 지역,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어떤 백화점에 가면 디파트먼트 스토어라고 그러죠. 왜 그러냐면, 디파트먼트라는 건 매장이니, 어떤 지역, 구역이니 그걸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디파트먼트가 매장이 따로 있죠. 의류 매장이 있고, 그 다음에 식품 매장이 있고, 또 무슨 매장이 있고, 이렇게 매장이 따로 있어서 그 여러 가지 매장이 한 곳에 모여 있다고 해서 그걸 디파트먼트 스토어 백화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백화, 여러 가지 물품이 있다고 말이죠. 백화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백화점에 어떤 매장, 여기 이제 옷을 파는 매장이겠죠? 의류 매장에서 일어나는 쇼핑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할 것입니다. 다음에 the financial record for a particular person, 어떤 특정 person, 개인이나 organization, 어떤 조직이 가지고 있는 조직에 관한 financial record, 그런 재정적인 기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백화점 거래했으면 그런 기록이 남겠죠? 그게 이제 법인이 되면은 이제 뭐 어떤 회사가 그 백화점과 거래한 기록이 남을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계정을 가진다고 그래요. 계정. 거기에 자기가 고객으로 등록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뭘 사고 파는 날을 알수 있게 하는 것을 갖다가 계정이라고 그러고 영어로 그걸 account라고 합니다. account 계정. 그다음에 a reduced price, reduced 줄여진, 깎여진 price, 깎여진 가격. 그걸 뭐라고 그래? 우리가 디스카운트 해주세요 그러죠? 그걸 디스카운트라고. 디스카운트, 깎여진 가격, 디스카운트. 그다음에 for a short or limited amount of time, 잠시 또는 한정된 시간 동안 그것을 우리는 이제 일시적이라고 그러죠. 일시적이다. 일시는 이제 temporary, 영구적은 permanent. 우리가 머리 파마한다고 그러죠? 그 퍼머넌트. 왜냐면 파마하면 오래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퍼머넌트. 이제 짧은 건 일시적인, temporary. 일시적인. 마지막으로, a really good deal or offer. 아주 좋은 거래나 어떤, 좋은, 제시, 어떤 것을 싸게 제시하는 거,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bargain이라고 그러죠. bargain. 오늘 싸게 샀다. 그럼 그 바겐. 바겐은 이제 싸게 아주 좋은 그런 거래 또는 좋은 그런 물품에 싼 가격으로 제공하는 거 이런 걸 바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겐. 그럼 이런 용어들을 써 가지고 실제로 어떤 장면을 만들어서 거기서 어떻게 이런 다이얼로그가 이루어지는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클럭은 이제 점원이고요. 커스터머는 고객이죠. 이제 뭘 이렇게 쇼핑을 하면 고객 오고 점원 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만약에 많은 경우에는 자기가 고객이 그냥 쭉 요즘 보고 하는 쇼핑 같으면요. 상점에서 하는 쇼핑 같으면 보고 골라서 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 앞에서 going shopping이라는 그런 주제에서는 어떻게 백화점에 가가지고 어떤 물건이 어디에 있는가 물어보는 그것을 중심적으로 했죠. 이번에 의류를 직접 사는 그런 장면에서 어떻게 다이얼로그가 오가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점원이 오면 Can I help you? May I help you? What can I do today for you? 뭐 이런 식으로
제일 간단한 게 Can I help you? 뭐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Can I help you? 점원이. 요즘에 이제 큰 그런 백화점 가면 오히려 막 점원이 많아서 걱정이고요. 큰 슈퍼마켓 가면 점원이 듬성듬성 있어서 찾아다녀야죠. 가서 물어봐야 될 정도입니다. Can I help you? I'm just looking right now. I'm just looking right now. 지금 돌아보고 이제 막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 말이죠. I'm 이제 막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뭘 어디 있나 무엇이 어디 있나 물어볼 그런 입장도 아니고 이제 들어와서 막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감사합니다. I'm just looking right now.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것을 사지 않고 쭉 하니 뭐 좀 이것저것 구경하는 거 있죠. 그걸 갖다 윈드 쇼핑이라고 합니다. 아이 쇼핑이라고 뭐 얘기를 하는데 아이 쇼핑보다도 윈드 쇼핑이라고 얘기하고 아이 쇼핑이라고도 뭐 아무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제 사지 않고 보라보는 것이고 이건 I'm just looking right now. 지금 와서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럭이 everything in this department 이 매장 이 매장에 있는 모든 것은 is on sale now. 지금 세일 중입니다. Today, 오늘 세일을 합니다. 이 매장에 있는 모든 물품은 오늘 세일합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죠. If I can be any help, 내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just let me know. 저를 알게 해주십시오. 나한테 알려주십시오. 제가 필요하면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제가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은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러고 이제 한 10분쯤 후에 10 minutes later Can I try this sweat on please? Can I try this sweat on please? 이 sweat on please try on 입어봐도 될까요? 이 세타 좀 입어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certainly 물론이죠. The dressing room over there 옷 갈아입는 그런 방이라고 그러지만 조그마한 공간이죠. 옷 갈아입는 데가 저쪽에 있습니다. 저쪽에서 그걸 갖다 드레싱룸이라고도 하고 피팅룸이라고도 하고 체인지룸이라고 옷 갈아입는 데라고 그러죠. 옷 갈아입는 곳이 저기 있습니다. 그 안에 거울도 달려있고 조그마하게 있죠. A few minutes later 그리고 이제 가서 옷을 갈아입으면서 몇 분이 걸렸겠죠. 그 후에 그 클럭이 How was it? 어때요? 이제 마음에 드느냐 하는 얘기죠. 어때요? How was it? 어땠습니까? 옷 입어보니까 가서 입어보고 그 살을 그 물건을 입고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클럭이 보고 아 뭐 잘 어울리네요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대개 입어봤다가 마음에 안 들면 벗어놓고 자기 원래 입던 옷을 입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그 옷이 어땠는가를 모르니까 클럭은 How was it? 하고 물어봐야죠. 어땠느냐? 이렇게 물어봐야죠. It's a little bit too big. 이건 조금 크네요. It's a little bit 약간 too big 너무 크다. 약간 너무 크다. 조금 크다 그 말이죠. 이건 조금 크네요. Do you have a smaller size? 작은 사이즈는 없습니까? 좀 작은 것은 없습니까? Do you have a smaller size? 이제 a bit small이면 너무 작으면은 Do you have a larger size? 더 큰 건 없습니까? 하고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어머니 Did you check the rack? 그랬죠. 그 선반에 찾아보셨습니까? 선반에 왜냐면은 옷이 스웨터가 있으면 쭉 거기 놓고 사이즈별로 쭉 거니 있죠. 작은 거 큰 거 쭉 거니 섞여 있으니까요. 그 중에 작은 거, 중간 거, 큰 거, 뭐, 사이즈. 여자 같으면 5, 5, 6, 6, 7, 7, 3, 4, 4, 이런 그 사이즈별로 있죠. 이제, 그 뭐, 센치로 하든지, 인치로 하든지, 호수로 하든지, 이런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찾아보니까, 거기에, 레크에 있으니까, 그 선반에 좀 체크해 보셨습니까? 선반에 찾아보셨어요? Yes, but there weren't any. 네, 찾아봤는데 there weren't, were not 없었다 그 말이죠. Any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찾아보니 없었습니다. 네, 클럭이 I'll have a look in the back. 뒤에 가서 찾아보죠. 뒤에 가서 찾아본다는 것은
앞에는 지금 전시하고 파는 공간이고, 그 뒤에 가면은 물품을 쌓아놓은 그런 창고들이 있죠. 그러니까 뒤에 창고에 가서, 자기 방에 가서, 뒤에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ll be back in a minute. In a minute은 1분 후, 1분 이내가 아니고 사실은 1분 이내의 그 말이죠. 그러나 그건 뭔 얘기냐면 곧 갔다, 바로 오겠습니다. 가 찾아보고 바로 오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1분이 아니라 a few minutes, 몇 분이 지난 다음에 말만 I'll be back in a minute이 꼭 1분 이내에 돌아와야 되는 건 아닙니다. A few minutes later, yes, we have one. 아, 여기 하나 있네요. 우리가 가지고 있네요. 그것은 아, 여기에 있네, 재고가 있네요. 그 말이죠. 여기에 재고가 있네요. Great. 아, 잘 됐습니다. I'll take it. 제가 그걸 I'll take it. 내가 그것을 갖겠습니다. 내가 그걸 사겠습니다. I'll take it. 좋네요. 제가 사겠습니다. I'll take it. How would you like to pay for that? For this은 지금 스웨터죠. 스웨터에 대해서 어떻게 지불하시겠습니까? 스웨터에 어떻게 지불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돈을 지불하는 방법이 이런 페이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죠. 제일 간단한 게 이제 현찰을 내는 겁니다. 캐시, 현찰을 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뭡니까? 크레딧 카드를 주는 것이죠. 크레딧 카드를 주는 것이고, 요즘 이제 직불 카드라는 게또 있어가지고, 직불 카드가 앞에 데빗 카드라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would you like to pay in cash? 현찰로 내시겠습니까? In a credit 카드로 내시겠습니까? Or a debit 직불 카드로 내시겠습니까? 이렇게 세 개를 다 물어볼 수도 있고, 그냥 어떻게 대금은 어떻게 지불하시겠습니까? 할 때는 그냥 How would you like to pay for tha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Do you take debit card? 직불 카드도 받는가요? 직불 카드 받는가요? 왜냐면 저 신용카드하고 신용카드를 안 받는 데도 있을 수가 있죠. 사실은 캐시만 받는 데도 있지만 요즘은 이제 신용카드 안 받는 데가 뭐 아주 적어졌지만 그런데 직불카드는 이제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는 데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직불카드 받는가요? 물어보니까 Yes, of course. 물론이죠. 백화점인데 왜 그걸 안 받겠어요? Yes, of course. But if you would like to open an account with us today, if you would like to open an account, 계정 연다고 그러죠? 나 오늘부터 여기서 등록하고 계속 단골이 되겠습니다 하는 얘기죠. With us today, 우리 매장에 이렇게 계정을 새로 열으면은 you will receive 10% off. 뭐 oven 띄워준다, 깎아준다는 얘기입니다. You will receive 10% off, 10%를 할인해준다. Your first purchase, 처음 first purchase 구입이죠. First purchase. 처음 구입하는 물건의 10%를 깎아드립니다. 10%를 더 할인을 받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건 할인하고 있는 물건이니까 싸서 좋은데 거기다 계정을 열으면은 그 자기가 사는 물건을 10%를 더 깎아준다고 그러니까 아주 좋은 제안이죠. 그런데 거기에 앞으로 더 다닐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계정을 열지만은 이번에 한 번밖에 안 간다 그러면 얼마 돼도 안 해, 몇분 돼도 하는데 또 계정 열라면 다 서류 작성하고 계좌번호 주고 뭐 해야 되는데 복잡하니까 안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거기에 또올 의사가 있으니까 아마 오케이 좋습니다. That sounds good. 아 좋게 들리네요. 아 그게 그 말이 나한테 아주 좋게 들리네요 하니까 좋습니다. 그 소리입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니까 락이 just fill out this form. Fill out은 채우는 것입니다. This form. 이 서류를 좀 채워주시고 이제 가입 신청서가 있겠죠? 나는 고객으로 매장에 계정을 열겠습니다 하면 쭉 하니 이름 쓰고 주소 쓰고 뭐 전화번호 쓰고 이런 폼을 주니까 그 서류를 주니까 그것을 채우고 and I'll give you a temporary card today. 오늘 임시 카드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그런 고객이 되면은 고객 카드를 주니까 아니야? 그런데 오늘은 지금 카드를 바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임시 카드를 주고, your actual card, 실제 카드, 실제 카드는 will be mailed in about 2 weeks. 약 2주 이내에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will be mailed, 우편으로 보내는 거죠. in about 2 weeks, 2주 이내에. With the sale and extra 10% discount. With the sale. sale하는 데다가, 그 다음에 and extra 10% discount. 10% discount 받았죠. 10% discount 받으면은, your purchase comes. 네가 구입한 것들이 comes to $49.99. 49달러 99센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세일하는 거에다가 10%를 더 깎아주면은 그 가격이 쇠탁 가격이 49.99달러. 이 49.99달러는 이제 미국에 가면 이렇게 끝에 99 또는 95 이렇게 99자가 붙은 게 맞습니다. 50달러죠 사실은. 50달러하고 1센트짜리 주는 건데 1센트짜리는 뭐 쓰도 않고 버리는 뭐 그런 입장이니까요. 그런데 50달러라고 하는 거더고 49달러 99라는 것도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착각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런 상인들이 그런 판매 전략으로 쓰는 것이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면은 한국과 더 4,900원에 팔겠습니다. 우리는 국밥을 4,900원에 팔겠습니다. 그러면 4,000원 되죠? 5,000원부터는 5,000원 되고 그렇게 해서 이런 많은 그런 물품 가격이 몇 달러? 99센트로 끝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택스가 있죠. 한국도 이제 부가세가 있죠. 부가세. 미국 같은 데도 그 부가세가 다 일정하지 않습니다. 주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데는 8%, 우리나라는 몇 퍼센트입니까 지금? 뭐 10%인가 되죠? 어떤 데는 10%. 그렇게 다 다른데 이 가격에 세금이 포함됐나 안 포함됐나를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세금이 포함이 안 되면 세금을 다시 청구할 거니까요. 그래서 세금 포함해서 49달러 99센트입니다. 99센트가 comes to 되겠습니다. 얼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죠. comes to $49.99 or 99 cents. 그러니까 커스터머가 what a bargain. 얼마나 bargain은 얼마나 싸냐 그 말이죠. 매우 싸군요. Thank you. 오늘 횡재했다 그 말입니다. What a bargain. 야, 굉장히 쌉니다. Thank you. 이렇게 해서 department store, 의류 department store, 의류 department에서 옷을 사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하나의 다이얼로그를 해봤습니다. 자, 이걸 몇 차례고 큰 소리로 읽으면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암기하시고요. 그래가지고 좋은 것은 옆에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 커스텀하고 클럽으로 역할을 나누어서 돌아가면서 자꾸 반복해서 연습을 해서 이게 입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거 한번 이렇게 읽고 설명 듣고 하고 끝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영어로 할수 있는 게, 이 회화를, 이 대화를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자꾸 듣고, 머리에 새겨야 되니까. 요즘 뭐 뇌새김이라는 말을 쓰죠? 머리에 새겨야 됩니다. 한두 번 해갖고는 안 되는 것이고, 여러 번 해가지고. 어떤 분은 이미 아시는 분들은 지금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좀, 다시 한번 복습이 된다고 그러면 한번 복습해 보시고, 지금 처음 배우시는 분은 여러 번 해서 이것을 완전히 익혀가지고 적절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친구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 부모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같이 공부하는 그분일 수도 있고 이 역할을 나눠서 한번 하는 것을 연습하겠습니다. 한 번만 역할을 나눠서 하는 걸 연습을 할 테니까요. 집에서도 또는 사무실에서도 또는 뭐 지금 밖에서 노트북 가지고 공부하는 분도 계시죠. 어떤 분은 뭐 스마트폰 가지고 요즘 이제 스마트폰 가지고 이런 게 공부가 되니까 공부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옆에 친구하고 이렇게 역할을 나눠 가지고 이걸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먼저 클럭, 그 점원이 돼가지고 할 테니까 여러분은 커스텀의 고객이 돼가지고 그 역할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Can I help you? 바라바라 땡큐 하셨습니까? Everything in this department is on sale today. If I can be any help, just let me know. 10 minutes later. Certainly. The dressing room are over there. A few minutes later. How was it? Did you check the rack? Did you check the rack? I'll have a look in the back. I'll have a look in the back. I'll be back in a minute. A few minutes later. Yes, we have one. Yes, we have one. How would you like to pay? How would you like to pay for that? How would you like to pay for that? How would you like it? How would you like to pay for that? Yes, of course. But if you would like to open an account with us today, you will receive 10% off your first purchase. 좀 길죠? Just fill out this form and I'll give you a temporary card today. Your actual card will be mailed in about 2 weeks. With the sale and extra 10% discount, your purchase comes to $49.99, including tax. 길죠? 이렇게 길 때는 좀 나눠서 연습을 해보시고, 나중에 다 익숙하게 되면은 주권이 한꺼번에 해보시죠. Just fill out this form and I'll give a temporary card today. Your actual card will be mailed in about 2 weeks. With the sale and extra 10% discount, your purchase come to $49.99 including tax. 이렇게 주권이 이어서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What a bargain. Thank you. 그랬죠? Bargain. Thank you. 그렇습니다. 그럼 역할을 나눠서 제가 커스텀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클럭을 해보시죠. 자, 클럭. Can I help you? 하셨습니까? I'm just looking right now. Thank you. Ten minutes later, can I be straight on, please? A few minutes later, how was it, 하셨습니까? It's a little bit too big. Do you have a smaller size? Yes, but there aren't any. A few minutes later. Yes, we have one. Great, I'll take it. Do you take a debit card? Okay, that sounds good. 그 다음에 길죠? 나눠서 해보세요. Just fill out this form
And I'll give you a temporary card today. Your actual card will be mailed in about 2 weeks. Within the sale and extra 10% discount, your purchase comes to $49.99, including tax. 이렇게 하셨습니까? 네. What a bargain. Thank you. What a bargain. Thank you. 야, 오늘 싸구려 하나 건졌다. 오늘 대박이다. 뭐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걸 실제 이건 하나의 상황이고요. 실제의 장면에서는 그 상황에서는 용어들이 조금씩 아니 그런 말들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약간 다른 말을 쓸 수도 있으니까요. 그걸 연습을 해두면은 그 클럭이 얘기하는 것도 아 이게 그 얘기였구나 알아들 수가 있고요.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것도 조금 바꿔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한번 스피킹 연습을 좀 해보시겠습니다. 우선 점원이 오면 Can I help you 그러죠? 어떤 점 May I help you 그럽니다. May I help you 도와드릴까요? 도와드릴까요? What can I do for you? 뭘 좀 해드릴까요? What can I help for you? 뭘 도와드릴까요?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간단히 할 때는 Can I help you? May I help you?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막 와서 막 지금 돌아보고 있습니다. I'm just looking for right now. I'm just looking for right now. I'm just browsing. 이것저것 본다는 얘기죠. 책을 브라우스하는 것도 이건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쭉 읽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이렇게 읽는 것을 브라우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쇼핑할 때 이것저것 이렇게 보는 것을 브라우싱. 예, 지금 이것저것 보고 있습니다. 자, 따라해 보십시오. I'm just looking right now. Right now. I'm just browsing. Number three. Everything in this department is on sale today. 이 department, 이 매장에 있는 모든 것이 오늘 세일, 오늘은 세일입니다. All sweaters are on sale today. 오늘은 스웨터는 모두 세일합니다. 오늘은 스웨터가 다 세일입니다. Everything in the store is 25% off today. 상점에는 모든 것이 오늘은 25% 할인해 줍니다. 25% 할인해 줍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Everything in this department is on sale today. 이렇게 조금 길은 것은 가운데 마치 잠깐 쉬는 것처럼 하고는 읽는 게 아니 그렇게 말하는 게 좋습니다. Everything in this department is on sale today. 이렇게 쭉 하거나 Everything in this department is on sale today. 이렇게 숨가쁘게 하지 마시고 Everything 모든 거니까 Everything 해야 되겠죠. Everything in this department is on sale today. Is on sale today. 이렇게요. 그 다음에 all sweaters are on sale today. All sweaters are on sale today. Everything in the store is 25% off today. Number four, if I can be any help, just let me know. 제가 도와드릴 수 있다고 그러면, 제가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은, 저한테 알려주세요. 필요하면 부르세요. If I can be any help, just let me know. If you need anything, 뭐가 필요하면은, just give me a shout. 나한테 소리를 지르라고 말이죠.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 말입니다. 여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 예. Give me a shout. 여보세요?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죠. If you need anything, just give me a shout. Just call me. 그러든지. 나를 불러주세요. 따라하시겠습니다. If I can be any help, just let me know. If you need anything, just give me a shout.
Number five. Can I try this sweater on, please? 이 시에다 입어봐도 좋을까요? I'd like to try this sweater on, please. 이 스웨터를 입어보고 싶은데요. 이 스웨터를 입어보고 싶은데요. Can I try this sweater on, please? I'd like to try this sweater on, please. Yeah. 또 나왔죠? Can I try this sweater on, please? 하고 this sweater 이제 블라블라 핑크한으로 만들어 놓고 대체해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뭘 입어볼까요? 입어볼까요? 이제 스웨터 말고 다른 거. 블라우스를 샀습니다. This blouse. 브라우스라고 그러죠? 브라우스. This blouse. This 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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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uit. 정장. 정장. 그 다음에 this jacket. Jacket은 윗두리. 예, jacket. This shirt. Shirts. These shoes. 이 신발. These shoes. 그 다음에 this boots. Boots 있죠? 긴 장화 같은 거. 그 다음에 this pajamas. Pajamas. 파자마라고 그러죠? 잠옷. This pajamas. 그 다음에 this shorts. 짧은 바지. This shorts. 짧은 바지. 그러니까 이걸 대체해가면서 can I try this blouse on please? 이렇게. Can I try this shorts on please? 이제 shorts는 이제 복수니까 these가 됐죠. These. 만약에도 하나가 아니고 파자마 두 개나 세 개 가져가서 입어보려고 그러면 these pajamas라고 그러고요. 그냥 하나 가져가면 this pajamas 쓰면 되고요. 이걸 바꿔가면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Number 7. The dressing room over there. 자, 옷 갈아입는데 저기 있습니다. Dressing room이라고 합니다. Dressing room이 저기 있습니다. 그걸 dressing room을 또 fitting room이라고 합니다. The fitting room are right there. Over there. Right there. The change room are at the back. 뒤에 있습니다. 뒤에. The change room at the back. 뒤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Over there, right here, at the back. 위치에 따라서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Right here, over there, 저기 있습니다. Right at the back,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The dressing room are over there. The fitting rooms are right here. The change rooms are at the back. Number 8. How was it? How was it? 어땠나요? 이게 이제 하나, 한 벌 가지고 왔으면, 하나, 한 개 가지고 와서 입어봤으면, how was it? 이고요. 이제 두세 개 가지고 왔으면, how were they? 그것들이 어땠나요? 이거 말이죠. 그러니까 다 어땠나요인데, 이제 하나를 가지고 왔는지, 두 개 이상 가지고 왔는지에 따라서, how was it? How were they?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머니. 그건 뭔 얘기냐면, How did it fit? How did it fit? 그것이 어떻게 잘 맞았느냐, 잘 맞았느냐, 그 말이죠. How did they fit? 그것이 잘 맞았습니까? 이제 하나일 때는 how did it fit이고, 여러 개일 때는 how did they fit이고요. 어떻게 잘 맞나요? 잘 맞는다고, fit는 맞는다 말이죠. 잘 맞나요? 잘 어울리나요? 잘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고, how did you like it? How did you like it? 그걸 어떻게 좋아했냐 하면 마음에 드시나요? 그 말이죠. How did you like it? Them. 이제 두 개의 사 같으면 them을 쓰고 하나 같으면 it을 씁니다. How did you like them? How did you like them? 어떠신가요? 마음에 드시는가요? 그 얘기죠. How was it? How were they? How did it fit? How did they fit? How did you like it? How did you like them? Number 8. It's a little too big. 조금 크네요.
이제 거기서 옷을 입어봤을 때할수 있는 말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좀 헐거우면 is to be, is to loose, loose라고 그러고요. 좀 작으면 small이라고 그러고. 이제 되게 조금 작다, 조금 크다 그러죠. 그러니까 a bit 이렇습니다. 또는 a little 이렇게 a bit too loose, 그 다음에 a little too small 작습니다. 아이 색깔이 마음에 안 드나요? I don't like the color. It's a touch too long. 너무 기네요. It's a little too tight. 너무나 쨍기네요. Tight. 너무 쨍기네요. I don't like the style. 그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드네요.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드네요. It's a bit too short. 이게 너무 짧네요. 짧네요. 기네요. 크네요. 작네요. 색이 마음에 안 드네요.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드네요. 헐렁하네요. 쨍기네요. 뭐 이런 것들을 영어로 하는 것이니까 이걸 전부 다 익혀가지고 loose, small, color, long, tight, style, short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자기가 입어보는 옷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클럭한테 설명을 할 때, 활용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Number 10. Do you have a smaller size? 그러면 이제 너무나 크면은 작은 거를 요구하겠죠? 너무나 작으면, Do you have a bigger size? 큰거 있나요? 만약에 색이 I don't like color 했으면은, Do you have any other colors? 이거 다른 색으로 있는가요? 똑같은 제품인데 지금 색만 다른 게 있는가요? 그 말이죠. Do you have any other color? 이거 다른 색으로 있는가요? Do you have any other style? 이제 같은 색인데 모양만 좀 모양만 다른 그런 스타일이 다른 게 있는가요? 맵시만 다른 게 있는가요? Does it come in other colors? 이것이 오느냐? 다른 색으로 오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색으로 이게 있습니까? 똑같은 물건인데 다른 색으로 이게 있습니까? 위에 있는 얘기나 같은 겁니다. Do you have any other colors와 똑같은 얘기인데 그것을 Does it come in other colors? 이렇게도 얘기를 하니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Do you have a smaller size? Do you have a bigger size? Do you have any other colors? Do you have any other style? Does it come in other colors? 네, number 11. Did you check the rack? Did you check the rack? 그건 뭐예요? Did you look on the shelf? 그 선반을 잘 찾아봤나요? 그 말이죠. 선반을 찾아봤나요? Did you look on the shelf? Did you check the shelf도 마찬가지입니다. Did you look on the rack도 마찬가지. Rack이나 shelf나 마찬가지니까요. Shelf가 아니라 shelf입니다. Shelf. SH자가 빠졌습니다. Shelf. Shelf. Did you look on the shelf? Rack. 다음에 number 12. I'll have a look in the back. 뒤에가 찾아보겠습니다. I'll have a look. In the back, I'll check the storage room. 창고, 저장소. 창고에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I'll check the storage room. 창고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따라해 보시죠. I'll have a look. I'll have a look in the back. I'll check the storage room. I'll check the storage room. Number 13. I'll be back in a minute. 곧 돌아오죠? 곧 돌아오죠? 곧 돌아오겠습니다. 곧 오겠습니다. I'll be right back. 즉시 돌아오겠습니다. it'll just be a moment. It'll just be a moment. 그것은 just a moment. 아주 잠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잠깐이면 되겠습니다. It'll just be a moment. 잠깐이면 되겠습니다. 하는 얘기고요. 14. How would you like to pay for this? How would you like to pay for this? 어떻게 지불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지불하시겠습니까? How would you like to pay for this? How do you want to? 어떻게 지불하는 걸 원하느냐 그 말이죠. For that. 예, 그것을 어떻게 지불하시겠습니까? How will you be paying? 어떻게 지불이 되겠습니까? 자, 따라해 보시죠. How would you like to pay for that? How do you want to pay for that? How will you be paying? 네, 이렇게 이상 좀 더 있군요. Number 15. Do you take debit card? 직불 카드 받으시나요? 이제 많이 쓰는 비자 카드랄지, 예, 이제 제일 많이 쓰는 신용카드. 신용카드 데빗 카드가 아니고 이제 크레딧이라고 그러죠. 크레딧 카드라고 그러는데 제일 많이 쓰는 그런 크레딧 카드가 비자 카드, 그 다음에 마스터 카드, 그 다음에 미국 같은 데서 이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많이 씁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러니까 Do you accept? 뭐 카드를 받는 걸 갖다가 Do you accept?라고 합니다. Do you accept visa? Do you accept master? Do you accept American express? 이렇게도 오고요. 그 다음에 Can I pay with master? 마스터로 pay 할 수 있나요? 마스터로 지불할 수 있나요? Can I pay with the visa? Can I pay with the American express? Can I pay with the master?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Do you take an American express? Take American express. American express도 받는가요? 그 말이죠. Do you take American express? Do you take visa? Do you take master? Can you take a personal check? 우리나라는 지금 개인 수표를 거의 안 쓰죠. 그런데 미국 같은 데 이제 과거에는 굉장히 많이 썼고요. 지금도 개인 수표를 씁니다. 그래서 저 같은 이제 이화국이라는 그런 개인 수표책을 주고 내가 수표에다가 누구한테 pay to 예를 들어서 뭐 department store에다가 얼마 $45 $49 뭐 이렇게 해서 쫙 찢어서 주면은 수표가 되는 거죠. 개인 수표. Do you take a debit card? Do you accept a visa? Can I pay with master? Do you take American Express? Can you take a personal check? Number 16. Yes, of course. 물론이죠. Yes, certainly. 그렇고 말고요. 뭐, certainly. 틀림없죠. 그 말이죠. certain은 틀림없다고 말이니까. 아, 그렇죠. 물론이죠. Yes, of course. 물론이죠. 그 얘기입니다. Yes, of course. Yes, certainly. Yes, 없어도 그냥 certainly만 해도 됩니다. Certainly. Certainly 없이 yes만 해도 되고, yes. 그런데 yes만 하기, 예, 뭐 적으니까 yes, of course. 이렇게. Yes, of course. Yes, certainly. 이렇게 이거요. That sounds good. 아, 좋네요. That sounds great. Good, great. Sounds good.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 좋네요. 좋습니다. 좋게 들립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이 내 마음에 딱 맞습니다. 그 말이죠. 좋습니다. Just fill out this form. 이 양식을 채워주세요. 그 기입해주세요. 그 말이죠. Fill out this form. Just complete this application. 이 신청서를 완성해주세요. 그 말입니다. Just fill out this form. Finally, what a bargain. Yeah, 오늘 대박이다. 오늘 잘 샀다. Yeah, 오늘 싸게 샀다. 그럽니다. What a bargain. What a good deal. 예, 좋은 거래다. 그 말이죠. 좋은 거래. 아, 오늘 뭐 거래 잘했습니다. 거래 잘했습니다. 그렇게 한국말로도 하죠. 오늘 아주 거래 잘 됐습니다. 잘했습니다. 야, 오늘 정말 싸게 샀다. 할 때, What a bargai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스피킹을 연습한 것은 어떤 한 가지 의미의 그런 말을 하더라도 조금씩 이렇게 다르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르게 얘기를 본인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내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Do you take a debit card 대신에 Do you accept visa 또는 Do you accept debit card 할 수도 있고, Do you take debit card 할 수도 있고, Can I pay with debit card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똑같은 그런 의미지만은 약간씩 이렇게 다른 말을 써가지고 표현을 하는 것을 갖다가 연습을 하고 익숙하게 되고, 자기가 말할 때는 그 중에 자기가 하나 마음에 딱 드는 게 있으면 그걸 연습해서 앞으로 그것만 쓰면 됩니다. 만약에 Do you accept visa? 그게 마음에 들면은 다음에 가서는 언제든지 그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Do you accept visa? Do you accept debit card? Do you accept master card? Do you accept 신한 카드? Do you accept 국민 카드? Do you accept 하나 카드?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국내에 그런 카드들도 외국에서 사용하게 할 때는 그런 메스터나 비자를 쓸수 있게 같이 그 카드를 만들어 주죠. 그러니까 국민 비자, 그다음에 하나 마스터 이렇게 해서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쓸 때는 그 비자나 마스터를 안 쓰지만 그걸 외국에 쓸 때는 비자나 마스터를 쓸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카드가 있습니다. 자, 그럼 리스닝 연습 보겠습니다. 리스닝은 앞에서 자기가 지금 자꾸 연습한 그 다이아로그를 어떤 곳을 빼고 하면은 자기가 그 빠진 게 뭔가를 찾아서 듣고 자기가 채워 넣는 걸 얘기합니다. 물론 지금 다 완전히 마스터가 된 사람들은 지금 이걸 리스닝 조건이 제가 읽어주면은 그 빠진 곳을 본인이 찾아서 이렇게 답하면 되지만은 지금 처음 이걸 하는 분들은 아직 다 익숙하게 안 됐을 테니까 그때는 이걸 봐가면서 하시고 이걸 나중에 강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반복적으로 연습해서 그빈 곳에 뭐가 들어가는가를 갖다가 즉시 알아채고 말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Can I help you? 저분이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I'm just looking right now. 이제 막 와서 보기 시작했다고 말이죠. 살펴보고 있습니다. Looking right now. Look over라고도 할수 있고, right now. Thank you. 또는 I'm just browsing이란 말을 썼죠. Browsing. I'm just browsing right now. Right now 없어도 그냥 I'm just browsing 이렇게 하면 앞에서 연습을 했었죠. 이것저것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Everything in this 뭐 Everything in this 이 뭐에 있는 is on sale today. 이것은 모두 오늘 세일합니다. Everything in this department라고 그러죠. 이 매장에 있는 건 오늘 전부 다 세일합니다. Everything in this department is on sale today. If I can be any help, just let me know. Let me know. 그다음 잠시 있다가 10분 있다가 고객이 물어보죠. Can I try this sweater, please? Can I try this sweater, please? Certainly. Certainly. The 무슨 room? The blah blah room, 무슨 room? Dressing room이었죠? 또는 fitting room이라고도 하고, change room이라고도 하고, The dressing room is over there. The change room is right here. The fitting room is at the back. 뒤에 있습니다. At the back. The dressing room, fitting room, change room are over. Here, there, at back 여러 가지로 할수 있죠. 몇 분의 예. How was it? 어땠나요? How was it? It's a little bit big. Little bit big 크다고 그랬었죠? 그럼 이제 크다고 그랬으면 뭘 물어봐야 됩니까? 작은 거 있나 물어봐야 되죠? Do you have a smaller size? 만약에 it's a little bit small 그러면 Do you have a larger size? 를 물어보겠죠? Do you have a larger size? I don't like the color. 하면은,
Do you have it in different colors? Does it come in different colors? 앞에서 우리가 스피킹 연습할 때 그런 것을 바꿔서 해봤죠. Did you check the rack? Did you check the shelf? Did you check the rack? Yes, but there aren't any. Kuranika, kecuali berapa sahaja. I'll in the back. 뒤에 가서 자기가 I'll check 한다고 그랬죠. I'll check in the back. I'll be back in a minute. 곧 돌아오죠. Yes, we have one. 예, 하나 있네요. 그러니까 great. I'll take it. 네,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What would you like to pay? 어떻게 내시겠습니까? 뭐라고 그러죠? How would you like to pay죠? How would you like to pay for that? How would you like to pay for that? 그러니까, do you take debit card? Debit card 받나요? 그랬죠? 만약 비자로 놓고 싶으면, do you accept visa? 또는 do you take a visa? Visa 카드라고 해야 됩니다. Visa라고만 해야 됩니다. Do you accept American Express? American Express 카드 안 해도 되고요. Mastercard? Can I pay with the Master? Can I pay with Mastercard? 해도 되고요. Yes, of course. But if you would like to open an account with us today, you'll receive 뭘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10% off, 10% discount. For your first purchase, 처음 사는 물건에 대해서 10%의 디스카운트를 받는다고 그랬죠. Okay, that sounds good. 아싸, 좋네요. 좋을 것 같네요. Just fill out this form and I'll give you a 무슨 카드? 무슨 카드를 우선 준다고 그랬습니까? 임시카드를 준다고 그랬죠. 임시카드를 갖다가 temporary card. temporary card는 그날 쓰거나 또는 본격적으로 한 2주 후에 카드를 보내준다 했으니까 그때까지 내일 와서나 모레 와서 2주 이내에 와서 쓸 동안 그러니까 본 카드를 받기 전에 쓸 수 있는 카드를 갖다 temporary card라고 합니다. 임시 카드. 요 actual card 실제 진짜 카드는 will be mailed in about 2 weeks 한 2주 정도에 2주 이내에 여러분한테 우편으로 배송이 될 겁니다. With this sale and extra 10%, 이 세일은, 그 디파트먼트 다 세일한다고 그랬죠? 그 품목을. 그 세일은 가격에다가, extra 10% 뭘 했습니까? 10%? 디스카운트를 했죠? 10% 디스카운트를 하면은, your purchase comes. 구매가가 $49.99, 49.99달러가 되겠습니다. including tax. 세 포함해서요. 세 포함해서, 49.99달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와, 싸게 샀다. What a bargain. What a bargain. Thank you. 감사합니다. 하고 아주 happy shopping. 즐거운 shopping. joyful, enjoyable shopping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런 쉐터가 아니래도 뭘 하거나 다른 옷을, 블라우스를 사거나, 자켓을 사거나, 팬츠는 이제, 그 바지를 갖다가 팬츠라고 합니다. 팬츠를 사거나, 쇼츠, 반바지를 사거나, 뭐, 파자마를 사거나, 거기에, 앞에서 했죠. 너무나 큽니다. 너무 작습니다. 너무나 헐렁합니다. 너무나 루스합니다. 타이트합니다. 롱, 쇼트, big, small,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컬러가 마음에 안 듭니다. I don't like the color. 그 다음에 I don't like the style. 이런 것을 익혀가지고 자기한테 필요한 것을 갖다가 요청을 해서 그걸 찾아서 자기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류를 살 때, 또는 백화점에서 이 디파트먼트 스토어의 그 의류 매장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용어들을 갖다가
제품들이죠. 아이템들을 갖다 쭉 거의 좀 모아봤는데, 쭉 거의 모은 것 중에서 4개씩 모아놨는데, 그 중에 하나는 다른 것과 좀 다릅니다. 세 개는 같은 종류고요. 그 하나가 무엇인가를 찾고, 왜 그런가, explain why, 왜 그런가를 한번 설명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이제 매장에서 자기가 물건을 사거나, 할 때, 그 이름을 알고 또는 이런, 그 매장에 그 물건을 설명하는 그 용어들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용어들을 갖다 한번, 이런, 뭐, 퀴즈 형식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shoes. shoes는 뭔가요? 구두. 스웨터. slipper. slipper는 슬리퍼라고 그러죠. 일본 말로요. 슬리퍼, slipper. slipper라고 한 말도 하고. sandal. sandal 있죠? 이렇게 해서 신는 거, sandal. 그러면 그 네 개 중에 하나는 조금 다른 것도 다르죠? shoes니, slipper니, sandal이니 다 발에 신는 건데, 스웨터는 발에 신지 않죠? 옷을 입는 거니까. 그 스웨터가 odd one out. 하나가 다른 것과 다른 것을 odd one out이라고 합니다. odd one out. 그 다음에, number two, big, small, long, short. big은 크단 말이고요. small은 작다, long은 길다, short. shorts는 short가 아니라 shorts입니다. shorts는 짧은 바지, 반바지, 뭐 그런 거, shorts. 그러니까 세 개는 형용사죠. 크다, 작다, 길다. 쇼스는 명사입니다. 반바지. 이게 오돈 아웃이 되고요. 그 다음에 블라우스, 스커트, 셔츠, 스웨터. 블라우스죠. 그 다음에 스커트, 셔츠, 스웨터. 다 옷이네요. 다 옷인데 뭔 차이가 있을까요? 블라우스, 셔츠, 스웨터는 다 위에죠. 윗돌이죠. 윗돌이. 스커트는 아랫돌이고, 아래옷이고, 그렇게 스커트가 오더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벨트, 허리띠, 퍼스, 지갑. 그 다음에 코트는 코트고요. 그 다음에 이어링은 귀걸이. 그럼 뭐가 좀 하나가 다른 것과 어울리지 않는가요? 벨트랄지, 지갑이랄지, 귀걸이는 하나의 뭐 일종의 소지품 장식이죠. 그리고 코트는 정식 옷이니까 다른 것과는 좀 다르고요. 다음 다섯 번째, bathrobe라는 것은 목욕하기 전 뒤에 있는 목욕 가운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bathrobe라고 합니다. 그걸 목욕하기 전에 그 가운을 입고, 그 다음에 벗고 와서 목욕하고 다시 그 가운을 입어서 탑탑탑 이렇게 말리죠. 파자마스. 파자마는 파자마. 베스트는 내복. 나이트 가운. 저녁에 입는 가운이죠. 가운. 잠잘 때 입는 가운. 그럼 뭐가 좀 다른가요? B번, C번, D번은 다 좀 잘 때 입는 옷이죠. 바스로브는 뭘 때? 샤워할 때 입는 옷이니까 A번이 odd one out 되겠습니다. Number 6. 카디건. 카디건이라고 하죠. 카디건. 해서 단추어서 입는 카디건. 그 다음에 블라우스. 블라우스는 그 얇은 천으로 된 여자들이 입는 블라우스. 그 다음에 터틀넥. 터틀넥은 여기에 목이 이렇게 채워져 있는 셔츠죠. 목까지 이렇게 되어 차오르는 셔츠요. 보통 셔츠는 이렇게 되지만 터틀넥은 여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셔츠를 얘기합니다. 한국말로도 터틀넥이라고 그러죠. 자라같이 자라목같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풀오버는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입는 옷을 갖다 풀오버랍니다. 위에서. 다른 옷은 어떻게 입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팔 끼워서 입어서 여기서 단추 채우면 되죠. 풀오버는 위에서 이렇게 머리를 통해서 입는 걸 풀오버라고 그러죠. 그럼 뭐가 좀 다른가요? 카디건, 블라우스, 터틀넥, 풀오버.
가디건이나 더덕이나 블라우스나 하는 것들은 되게 뭐 이건 울 제품 같고요. 블라우스는 울 제품이 아니죠? 블라우스 울 제품. 그러니까 아마 블라우스가 오던 아웃이 되겠습니다. 오던. 아니 그게 아니고 다르게 또 설명을 하면은 카디건은 뭐랍니까? 단추를 채워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단추를 채워서 블라우스도 단추를 채운다마는 터틀넥, 풀오버. 아마 블라우스에 오드원 아웃도 하는 것도 하나의 답이 될것 같고요. 좀더 살펴보면 다른 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벨트, 혁대, 브라자, 슬립. 여자들 없는 얇은 옷, 여자들이 입는 얇은 옷, 대복 얇은 옷도 있죠, 여자들이 입는 거. 그 다음에 팬티는 팬티고요. 그럼 뭐가 다른 세 개하고 다를까요? 벨트, 브라, 슬립, 팬티. 다 입는 것들이고, 벨트는 차는 것이죠? 차는 거, 예. 브라도 입는 것이고, 슬립도 입는 것이고, 팬티도 입는 것이고, 다뭐잘때 입을 수 있는 그런 내복인데, 벨트는 그런 내복이 아니죠. 8번, 속스, 양말, 스카프 있죠? 스카프. 그 다음에 스타킹이라고 그러죠? 팬티호스. 팬티호스는, 우리말로는 팬티스타킹이라고 그러죠? 팬티스타킹. 그럼 뭐가 다른 세 개하고 다를까요? 속스, 양말이나 스타킹이나 팬티 스타킹은 다 발에 신는 것이죠. 발로 신는 것인데 스카프는 목에 두르는 것이니까 스카프가 오드원아웃이 되겠습니다. Number 9. 테일러, 재단사, 남자 옷 만드는 재단사. 클럭은 점원이죠. 그 다음에 드레스. 드레스메이커, 양장점에서 옷 만드는 사람, 옷 만들어주는 사람. 심스트레스는 재봉사. 심이 재봉하는 겁니다. 재봉. 심스트레스, 재봉사. 그럼 뭐가 다를까요? 다 사람인데, 다른 거세 개는 옷과 관련이 있죠. 테일러랄지, 드레스메이커, 심스트레스는 다옷 만드는 사람인데, 클러크는 점원이죠. 저분은 되게 뭐 세일하는 사람이죠. 파는 사람이고 돈 받는 사람이고 그죠. 그 다음에 베스트는 내복이었죠. 타이, 넥타이. 그 다음에 부츠, 스포츠 자켓. 부츠 신발 긴 신발 있죠. 그 부츠. 그러면 스포츠 자켓이니 타이니 베스트니 전부 다 입는 것인데 부츠는 발에 신는 것이니까 C가 오도 나오 되겠습니다. 이건 좀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묶을 수도 있고 저렇게 묶을 수도 있는 조금 좀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연습은 Listen and Answer입니다. 그 다이아로그 내용을 잘 이해를 했는지를 갖다가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작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은 그냥 듣기만 하고 거기에 답을 해야 되는데 아직 연습이 안 됐으면은 이것을 보고 한번 답변을 하시고 나중에 연습이 된다면은 그냥 듣기만 하고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을 할 때는 제일 간단한 건 그냥 단어 한두 개 써서 답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좀더 문구를 만들어서 할수 있고 어떤 때는 완전하게 문장을 만들어서 답하라면 좋죠. 그런데 회화일 때는 그렇게 완전히 문장을 만들어 답하는 것보다도 그냥 간단한 답이 통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What does the customer want to try on? 그 고객은 무엇을 입어보고 싶어 했나요? 그럼 그냥 한마디로 뭐라고 하면 됩니까? 스웨터. 그렇죠? 스웨터. 이렇게 하면 얘기 됩니다. 네? 그러든지, it is sweater. It is sweater. 그런데 이걸 정식 문장으로 만들어서 하자면은
The customer wants to try on sweater가 되겠죠? The customer wants to try on sweater. How does the item fit? 어떻게 그 아이템, 그 스웨터가 fit. fit은 어울리다, 맞다 그 말이죠. 어땠는가요? 그러니까 그 어땠습니까? A little bit big이었죠. It was a little bit big. It was a little bit big 하면 되죠. What does the sale clock do to help the customer? What does the sales clock do? 그 판매원이 무엇을 했습니까? To help the customer, 고객을 돕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고객을 돕기 위해서 판매원이 한 게 뭐죠? Look back이죠. Look in the storage. 뒤에 창고에 가서 그 물건이 있는가를 찾아봤죠. And he found a smaller size. 그래가지고 그 창고에 가가지고 무엇을 작은 사이즈를 구해가지고 왔죠. What special offer does the sale clerk tell the customer about? 그 판매원이 그 고객에게 어떤 특별한 그런 판매를 한다고 고객에게 얘기했습니까? Sales clerk이 제일 처음에 얘기한 게 뭡니까? All items. 여기 모든 물건. In this department. 이 department에 있는, 이 부서에 있는 모든 item. All clothes든지. On sale now. On sale today. 오늘 다 세일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뭘 얘기했습니까? If you open an account with us. 우리들하고 새 계정을 열면은 you will receive 10% off, 10%를 더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게 거기에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갖다가 그런 클럽, 세일스 클럽이 설명을 했습니다. Finally, how does the customer feel about the final price? 그 마지막 가격, 다 깎아준 마지막 가격이 49.95달러였지? 그게 대해서 커스터머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He was very satisfied. The customer was very satisfied. The customer enjoyed it. He thinks it's a good deal. He thinks it's a bargain. Bargain이라고 생각했죠? A good deal. 아주 좋은 거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해서 쇼핑 에 필요한 그런 영어들을 좀 같이 함께 공부했습니다. 쇼핑은 뭐 현대인한테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것은 사실은 영어가 필요한 모든 사람한테 다 소용이 되는 그런 용어들이고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표현을 조금씩 다르게 해서 같은 의미를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것저것을 우선 다 이해를 하시고 그중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표현들을 찾아서 자기는 앞으로 쓸 때 그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